네, 사람들의 유혹을 집중시키는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철철을 흐르는 주부 센스와 살린 고수의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 아우, 역시 포즈도 좋네요. 네, 이번에 가운데로 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 역과 어울리는 포즈가 있다면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있는 살인 고수의 포즈 있을까요? 아니면 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플래시가 아주 뜨겁네요. 네, 하성재 씨는 무대에서 계속 계셔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나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커플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 카운트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번에 가운데 서주시고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 서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에 다시 가운데로 향해서 두 분의 커플 포즈 한 번만. 손을 마주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화이팅! 외쳐주셔도 좋고요.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석진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나 씨의 단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이번엔 가운데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향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턴 임다영 양을 맡았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인턴에 어울릴 만한 귀여운 표지.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지훈 씨는 공부보다 연애가 더 어려운 남자 권진국 연애를 맡았습니다. 완벽한 변호사지만 연애에 있어서만큼 한없이 서툴다고 합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숫자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시 가운데로 향해서 포즈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변호사 역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거기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이지훈 씨는 잠시 무대에 서 계셔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고원희 씨를 무대 위로 함께 모셔서 두 분의 커플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의 섣든 남자 이지훈 씨와 허세가 가장 쉬운 여자 고원희 씨 묘한 만남,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달달한 로맨스 이어갈지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먼저 왼쪽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두 분의 포즈가 제일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변호사와 허세에 있는, 하지만 깜찍한 배역을 맡은 분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너무 포즈가 좋으셔서 요청이 있네요. 왼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왼쪽으로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으로 포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이지훈 씨는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주시면 되겠고요. 고원희 씨의 단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세도 구성이라고 생각하는 주얼리 디자이너 역을 맡았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귀여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포즈 취해주시고요. 가운데 사진 촬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매력이 많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원희 씨 감사하고요. 무대 아래에 짝사랑과 2년째 귀여운 오지라퍼 역을 맡았습니다. 이번 작품을 위해서 6년간의 쇼컷으로 변신을 했어요. 활약 기대됩니다.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마지막 오른쪽 향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봐주시고요. 다른 포즈 있을까요, 혹시? 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네, 전수진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서문아 씨는 남자와 입맞춤은 커녕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려운 한소비 역을 맡았습니다. 고원희 씨와 함께 하우스 메이드로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네, 써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운데 다른 포즈도 괜찮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맙습니다. 이제 오른쪽 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다시 가운데로 향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소가 너무 예쁜 배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네, 거기 계속 서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하석진 씨, 보나 씨, 고원희 씨, 전수진 씨. 네, 이렇게 머릿속도 집안도 엉망이 된 여자들을 위해서 완벽한 하우스 헬퍼가 찾아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섯 분이 한자리에 소개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하석진 씨가 가운데로 자리해 주실까요? 네. 어색하시죠? 네, 그럼 찍겠습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왼쪽 봐주시고요. 네, 다 모든 분들이 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써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아, 저 일자로서 볼까요, 한번? 네, 일자로서 볼까요? 대각선 말고 입자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네, 이번에 가운데 보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봐주실게요. 네, 찍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해보면 될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를 향해서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배우분들을 모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지훈 씨, 다시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네요. 이렇게 한번 찍겠습니다. 왼쪽으로 서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이제 가운데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다섯, 여섯 분이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손아트 한번 그리면서 사진 두 번 찍겠습니다.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출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 인터뷰를 위해 무대를 세팅하는 동안 아래에서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